자, 보면은 아영이는 아버지께서 서울대 출신 행시수석, 어머니께서 이대, 본인은 하버드. 아. 와, 정말 세 군데 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. 이대는 이대역에 있고 서울대에서 서울대에 있고. 서울대 하버드는 무슨 역이 있나요? 역 있어요. 역 하나 있어요. 하버드. 있어. 다 역사권이네. 아니, 그러면 아영 씨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하버드대를 갈 수 있는지. 그래. 꿀팁. 사람들은 다 궁금해.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.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성적 순이 아니라 진짜? 뭔가 정말로 내가 튀어야 돼요, 원서에서. 아, 궁정수 위주가 돼요. 아니라? 얘는 김준현이라는 애인데 잘 먹어. 그런 걸로 입학이 된다고? 예를 들면? 이 정도면 나도 아바를 수석이네. 내 친구 아메리카. 가깝네, 여기서 가까워? 여기서 얼마나 걸려? 비행기 타고 한 6시간? 그래? 멀다. 멀네. 멀어서 못 가겠다. 그러니까 뭐 김준현이라는 애는 복스럽게 잘 먹어. 한혜진이라는 학생은 포즈를 잘해. 그럼 자, 우리 학교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애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교 생활이 더 풍부해질까? 너무 어렵다.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. 그래서 아영 씨는 원래 기본적인 성적은 당연히 됐다 치고 뭘로 어필하실 수 있어요? 저는 그러니까 좀... VR? 보여드릴게요. 아이 햄 슈퍼 리액션. 아니야, 그때부터 가상현실이라는 걸 연구를 한 거야. 그러니까. 그럼 진짜 넌 뭘로 경쟁했어?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거를 정말 열심히 썼어. 뭐라고 썼어? 어떻게? 그거를 뭐 보통... 그걸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아니, 썼냐고. 얘기하잖아! 야, 둘이 라운드 딱 가겠는데요, 오늘. 좀 들으라고. 알았어. 그러니까 뭐 보통은 뭐 내가 좋은 사람이야, 성적도 잘 받고.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전혀 안 썼고 약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약간 단편 소설같이 그냥 썼어요. 좋다.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를 하나도 안 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뭐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간 투영을 시켜서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.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잘못 알아듣고 오케이 할아버지 하면서 다 할아버지 쓰면 아, 그렇지. 또 할아버지, 또 할아버지. 야, 한국 사람은 할아버지를 되게 사랑하나 봐. 그렇지.